이 자, 부분은 네네 다음 소식 아직은 한번 가볼까요? 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음 소식 한번 또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유명 유튜버가 약간 좀 시청자들을 속인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건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 우선 그래요. 네네 한번 봅시다. 공개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메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소식. 네네.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입니다. 아, 배달원 치킨먹튀 주작 방송. 아, 이 130만 유튜버 송대익 씨. 결국 사과를 했죠. 자세히 알고 계세요? 네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참, 예, 미스터 송. 예. 어쩌다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본인의 발등을 이렇게 도끼로. 그쵸. 잘 나가고 있었으면 이걸 꾸준히 유지를 하기 버거웠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것 같은데, 네. 항상 뭐든지 잘 되고 있을 때를 의심해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좀 너무 생각이 짧지 않았나. 이 주작친 어떤 그 정도가 네네. 거의 초등학생도 이거는 주작이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수준까지 주작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사실 네네. 말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유소나 씨랑 같이 건대에서 이렇게 야방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뭐, 폰 삼각대, 이렇게, 그 셀카봉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약간 BJ처럼 보이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 팬이라고 이렇게 사진 찍고 본인 인스타에 올리고 했었던 분이 알고 보니까 송대익 씨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콧바퀴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갑자기 왜 친분 과시를?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예. 네네. 예, 미안합니다. 네네. 본인의 클래스가 이 정도다. 네, 이렇게 일단 설명이 되고, 일단 여기 사건에서, 여기 사건만 보자면, 네네. 네. 자, 일단은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코로나 네네. 여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얼어붙었죠.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인데 굉장히 좀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그쵸. 배달 주작을 해가지고 좀왜 이게 연관이 왜 되냐면 지금 뭐 영세업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네네. 뭐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좀 미용실을 갔었는데 머리를 좀 이렇게 좀 자르려고 그 미용실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간판이 세상에 그 무한 삼겹살집 아시죠? 네네. 네네, 알죠. 예, 그게 가격이 7,000원으로 내려가지고 무한 삼겹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야, 7,000원에 과연 남을까? 정말 현상 유지라도 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쵸. 저는 근데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는 게, 왜요? 7,000원으로 무한삼겹살이 내려갔다. 고기의 질이 얼마나 내려갔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아니, 한번 더 해보기 그 뜻이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 개새끼야.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저도 진짜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네네. 아까 택시 사건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또한 먹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네, 하려는 그러한 눈빛이 아니라 이 130만 유튜버면 수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런 주작 사건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의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마땅한 처사는 일단은 130만 유튜브 채널 폭파겠죠. 네. 여지껏 이제 뭐 옥튜브 때부터 해가지고 네, 많은 저는 이렇게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많은 채널들이 이렇게 아이고, 폭파를 당하고 네. 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좀예어그 항상 유튜버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를 저지르면은 채널 폭파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뭐 이완도 그랬고 그쵸. 뭐 아임뚜렛 이완은 좀 다른 케이스죠. 노딱이 계속 걸려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익 창출이 안 돼서 다른 채널로 이전한 경우. 네네.
그럼 미스터 세, 우리 박대세 씨도 네네. 그랬고, 성대희 씨에게 마땅한 처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은 약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인천 이수님한테 약간 이런 송대익 사건을 패러디식으로 네. 약간 시청자들에게 한번더 알리는 컨텐츠로 약간 컨텐츠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죠? 네, 일단 제가 약간 시나리오를 구상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한 주작 사건이 터졌으니까 네. 더 과장돼서 주작을 하는 거죠. 네. 일부러 티나게. 네. 피자랑 치킨을 시켰는데, 피자는 빵 껍데기만 오고, 네. 치킨은 개피였다고만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배달시켰는데 왜 이러죠? 사장님이랑 통화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라이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인 척 하라고 시키고, 그냥 처먹으면 되잖아. 씨발 새끼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일부러 대놓고 주작을 해서, 네네. 그래서 네. 저기요 사장님은 됐으니까 배달원 한번 바꿔 배달원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네. 한 다음에 배달원이랑 약간 싸우는 식으로 하다가 네. 배달원 헬멧이 네. 약간 비니로 갑자기 바뀌면서 네. 공황도둑 말투를 쓰는 거죠. 공황도둑 말투를 씨바 새끼야 예. 금융위기 모르냐? 이지라면서 약간 헬멧에서 그 비니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네. 딱 끝맺음은 응.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아. 딱. 좀 네. 정기 씨. 네네. 그 죄송합니다. 크리에이터 하시고 유튜브 이렇게 유튜버 하시면 네네. 정말 그 잼민이들에게 그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인천이순이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일단은 공황도도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니, 네네. 그 전까지 나도 뼈다구만 오고, 치킨도, 아니, 저 피자도 빵만 오고. 이래가지고 약간 네네 사장님이랑 약간 좀 티키타카식으로 대본 써서 영상 네네네. 찍으면 좀 대박이 되지 않을까 아주 공짜로 재밌겠네요. 드린 거예요. 네, 해보세요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간다면, 이 송대익 씨가, 일단 좀, 저도 정기 씨랑 생각이 같아요. 네네. 네네. 이제 제1의 존재, 제2의 존재가 있어요. 유튜버들은 이제 유튜브로 성공하기 전에 내 자신, 인간 송대익이 있었을 것이고 제2의 존재, 유튜버 송대익이 있었겠죠. 100만 유튜버 송대익. 근데 이게 그냥 아무 영상이나 쳐 찍고 주작질 해가지고 쳐 올려도 잼민이 새끼들이 좋다고 좋아요 1000으로 주고 그렇죠. 이렇게 개돼지 새끼들 마냥 빨아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좀내것 같고, 사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좀 이게 어깨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현실 감각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 영상이나 쳐 찍어도 몇십만, 100만은 그냥 기본으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현실 감각이 없어졌고 또 피부에 와닿질 않는 거죠,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과거에 올렸었던 영상들조차도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피자 사건만 주작이 아니라 뭐 네. 조선족 인신매매 뭐 이런 것들도 다 주작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지금 조선족 인신매매. 네네. 자, 이게 또 저격이 또 떴어요. 보면은 말이죠. 이게 약간 좀 도미노처럼 한 네. 번 주작이 들켜버리면 나머지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과 3주 전 송대익이 당한 일이라고 이제 있네요. 얼마나 이제 좀, 저는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송대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 네네. 유튜브를 주로 소비하는 소비층들, 이 새끼들이 좀 병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전 개그맨 출신, 이런 사람들도 좀 뭔가 콘텐츠가 다 거기서 거기인. 저도 약간 좀 내가 이러한 시류에 안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네. 내가 봤을 때 이거 개 노잼인데 이게 어떻게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좀 아무래도 좀 멍청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좀 어리숙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네. 멍청하다는 게좀 웃기네요. 그런 친구들이 좀 보다 그쵸. 보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복제만 해대고 이렇게 계속 어떤 그런 좀 신박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젖 같은 것들이 계속 네.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순위 올라와 있으면 안 본단 말이죠, 저는 애초에. 저는 사실 뭐잘안 보는데 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3주 전 송대에게 당한 일 해가지고 세달 전에 산 3억 9천만 원짜리 벤틀리. 근데 갑자기 고딩이 벤틀리를 훔쳐가요. 이게 일부예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한 컨텐츠가 이거죠. 3주 전에 도난당했다 그래가지고 3억 9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경찰 수사에 맡기면 절차가 좀 길어져요. 그 신고 없이 친구랑 직접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분을 심어주고 검거를 합니다. 잡거분이 고딩이었고요. 그래서 신고하세요. 소년원 다녀오면 돼요. 이렇게 배짱 부리다가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검은 화면에 이런 글귀가 뜹니다. 글귀가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 선처는 없다면 영상이 마무리되죠. 장기 매매도 당할 뻔했고요. 이분이 자동차도 도난당했고요. 배달원이 피자를 집어먹고 치킨을 베어물고 갖다 버리질 않나. 남들은 사실이 좀 일생에 한 번을 당하기 힘든 거를 참 자주 당하는데 부적이라도 사야 될 듯,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뭔가에 씌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조차도 빨아준다는 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이분이 좀 우결 때문에 지금 그 떡상에 있거든요. 예, 씨발 몇 번을 헤어지노라고 이분이 쓴 글이. 아니, 아, 그냥 헤어진 게 오늘 만났다가 이제 그냥 끝맺음 한게 헤어진 거라고 좀. 몇 번을 어, 그래, 잘 헤어지노라고. 들어가. 어, 잘 들어가. 이게 헤어진 걸로. 이게 헤어진 걸로 좀 생각을 하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헤어지지? 아니 몇 번을 헤어지노 이러고 하고 이제 이런 스샷이 돌고 있어요. 보면 말이죠. 예, 이런 좀 저급하고 뭐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즐비한 유튜브에 그중에서 이제 한 명의 성공한 유튜버였는데요. 또 이런 글도 있네요. 주작이 안 들켰을 경우 이렇게 뇌피셜로 누군가 글을 썼는데요. 1편, 2편, 3편으로 해가지고 친구를 섭외해가지고 네. 이전 영상을 재생해서 한번 보여준 뒤 배달원 참교육 하겠다고 함. 그때 시킨 매장까지 간뒤 배달 주문하고 배달원 등장하면 미행함. 실제 주문 넣은 것도 아니고 배달원 미리 섭외한 친구임. 미행하던 도중 배달원이 으슥한 곳에 멈추고 빼먹음. 그걸 이제 찍다가 저기요. 네? 지금 뭐 하세요? 뭐가요? 다 봤거든요? 제가 주문한 거예요. 아씨, 저번에도 아저씨가 빼먹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먹은 만큼만 물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예. 이 유튜버 그 피의자들은 왜 하나같이 다 당당해? 예. 그래서,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범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어디 뭔가 친구,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경찰복을 입고 이제 경찰 친구가 이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원 신고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또 암전되면서 선처는 없습니다. 이런 좀 지능이 낮은 이런 저는 참 유치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능력보다 위치가 더 올라간 사람은 이렇게 항상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말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운이라든지 행운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릇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사건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없는 사람이 진짜로 그릇이 대단한 거죠. 그래요. 참 이런 사람이 이제 좀저 갑자기 또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좀 대가리나 이렇게 대가리가 연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씨 말대로. 네네. 자, 그래요. 송대희 씨. 그리고 또뭐저그 주작 인신매매 또
저격이 올라왔다 그래요. 이게 제가 본 게 이제 인방계엘에서 본 거거든요. 그쵸. 우르르 터지는 게 또. 네. 그 인방계엘에도 이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100만 유튜버 무서워요. 치킨 먹튀 조작 유튜버 또 다른 피해자가 입을 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예, 장기 밀매 이렇게 인신매매로 해가지고 야, 근데 이런 좀저 천박하고 이런 좀 병신 같은 주작들이 네. 조회수가 달달하긴 하네요. 네, 형님도 한번 해보시죠. 저요? 네네. 저는 연기가 이런 몰입이 잘안 되더라고요. 예. 뭐 장기 매매 당할 뻔했다는 주작 영상을 올렸는데 네, 약간. 장기매매 센터라는 데가 사실 A씨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사업장이었다고. 생 일반. 진짜. 근데 이제 A씨는 그걸 보고 성대익한테 영상을 내려달라고 계속 문의라고 댓글을 달았대요. 네. 아니, 네네. 인천 이수님도 네네. 자고 일어났는데 별풍선이 다 라이프한테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주작을. 아니, 몰라. 근데 너무 네네. 유치하고 솔직히 아는 사람들을 딱 봐도 아, 뭐야, 병신 같은 주자. 이렇게 하고 넘길 영상이긴 한데 아이디어 참 좋네요. 근데 그, 아,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기에 네. 이게 인천 이수님의 시선에서 그런 콘텐츠들을 생각을 하면 네. 되게 하이 퀄리티를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좀 짜여진 각본이 제대로 있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약간 좀 근본 없는 그런 콘텐츠들이 성공하는 거 보면 네. 저희의 시선은 틀렸다라는 걸 좀. 그렇죠. 네네. 그냥 정말 그냥 좀 억텐이라든지 주작이라든지 이런 거 그쵸. 없이 이렇게 그냥 생으로 이제 장송하면서 그러면서 네네. 어떤 재미가 나오는 그런 방송보다는 토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재밌게 해주는 그런 방송보다는 요즘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인 것 같네요. 네. 네네. 제가 저런 조회수를 찍으려면 전 죽어야 가능한 조회수 같아요. 예. 그쵸. 또 인천 이수님 같은 지성인들은 네. 이렇게 해서 돈벌 바에는 차라리 원래 스탠스로 돈을 버는 게. 아, 저는 사실 뭐 그냥 재기를 가려고요. 예, 그래서 뭐 조회수가 그쵸. 많이 나오건 안 나오건 저를 봐주시는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하면서 그냥 방송 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 오래 가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 장기 매매 센터를 이제 멀쩡한 그냥 어떤 그런 일반적인 사업장을 찍어 놓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사업장을 약간 장기 매매하는 센터로 찍었네. 억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제 근데 영상을 내려달라고 계속 문의를 했대요. 근데 네. 팬들이 오히려 댓글단에 A씨를 개무시하고 아. 욕했다고. 그래서 A씨가 계속 메일을 보내고 댓글을 달아도 조회수에 미친 송대익은 아닥하고 영상을 안 내리다가 이번에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삭제. 인간이 이래서 참 간사해요. 예. 야. 잘 나갈 땐 한없이 눈이 높아지다가 예, 한번 나락으로 가면 그때 이제서야 소일구 외양간을 고쳐봤자 늦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와. 좀 소름 돋네요, 인성이. 그쵸. 아니, 아니 씨발. 보통 주작을 할 거면 네네. 어느 정도 가계가 안 나오고 가계를 알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래,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뒤처리를 좀, 예, 되니까. 뒤처리를 좀 해주고 할 텐데 이 새끼는 뭐 리얼리티를 추구했는지 저게 그냥 일반적인 가게에다 대놓고 주작을 한다는 게뭐 합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와, 저는 이게 솔직히 저좀 소신 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실 감각을 넘어서 그냥 간땡이가 부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내가 이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그럴 텐데 이거에 대해서 후폭풍이나 이런 그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만큼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무기인 줄 알고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 결국 아니, 사건이 어떻게 터지죠. 130만 유튜버라는 지금 미스터 송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좀 겁나 할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거 사건으로 지금 좀 피치 공나 그 챌린지라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네네. 아, 좀 약간 거기서 시켜먹고 이런 게, 네네. 피자나라 치킨공주 저는 거기를, 네.
거기 본사에서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한다 했는데,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실형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웃긴 게 아프리카의 불똥튀긴 거 아세요? 네? 아프리카의 불똥이 튀었어요. 네네,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그렇게 한 건데, 그 피자나라 네네. 치킨 공주에서 아프리카를 저기 했다 그래요. 아프리카 본사에 고소를 했다고요? 네. 아니, 근데 그 고소할 건덕지가 있나? 그 방송을 송출했다고 고소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강력히 대응하는 건 좋은데, 네. 대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프리카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요. 아, 아무런 제재도 없어서. 예, 아무런 그게 아, 없어가지고. 근데 그건 맞죠. 사회적인 그러니까 문란을 일으켰으면 네. 최소한의 어떤 그 대처라도 했어야 됐는데, 네. 예, 아무것도 안한 거는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법이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송도익 주작 사건 간단 정리가 지금 뭐 턱형보다 망한 이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건데 네네. 그럼 블랙리스트 들어가면 되겠네. 유명 BJ들이 대놓고 저격 중이고 이 정도면은 송은급 행실이 빙신이었다는 거 인정? 여친 해명글도 지었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네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 이제 뭐한 1, 2년 전에 예그 배달원이 이렇게 치킨을 빼먹는 진짜 이건 주작이 아니라 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진들이 빼먹는 거를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렸나 봐요. 약간 배달원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주작을 해가지고, 네네. 예, 보통 재미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주작을 하거든요. 네. 네네. 다른 여타 유튜버들도 개인 지인한테 막 하는 주작 이런 걸로 그냥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주작을 하는데, 네. 그렇게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욕을 먹이게 하고, 배달원이라는 직업 자체에 편견을 갖게 만들고 약간 이런 게 확실히 이 사람의 그릇 자체가 우리 근본적인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 영상 이거 있잖아요. 이제 벌써 조회수가 300만이 다 돼버렸네요. 댓글 한번 볼까요? He is not Korean. 네가 뭔데 한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짓을 하냐? 안동 찜닭 만드는 법. 닭강정 레시피. 사과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걸 약간 좀 아, 그래. 네 말은 표현하려고. 그냥 개소리로 알겠다라는 거죠. 네. 돌아올 럭키짱 배대지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 정도로 됐다는 게. 일부러 저렇게 사과문을 더듬더듬 말하기도 힘들겠다. 꼽주는 건지 원래 말도 잘하는 놈이. 목소리 떨리는 척 중간에 감정 억누르는 척 하는 거 진짜 역겹다. 반성하는 기미가 1도 없어 보인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로 약간 어차피 이미지가 좆됐잖아요. 네네. 그럼 한번더 주작을 해가지고 저도 조폭이 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갔으면 아 네네. 어떻게 됐을지 웃기긴 하네. 조폭이 시켰다. 근데 네네. 그 조폭이 그 하청업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굽네 치킨이었다라든지 뭐 네네. 이렇게 라이벌 저도 업주의 어떤 네. 소행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래요. 진짜 예, 어떻게 됐을지는 똑같이 욕을 먹긴 했겠지만 네. 그래도 쓰레기 새끼에서 미친놈까지는 좀 바뀔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 사과 영상 보셨나요, 혹시? 사과 영상은 보다 껐죠. 좀. 저도 보다 껐는데 어떻게 저랑 똑같으세요? 아니 예, 이런 이게 패턴은 다. 예, 한 10년 동안 패턴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사과 영상의 그 패러다임을 네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저는 이제 좀 뭐랄까? 네네.
이 감스트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살도 빼고 또 이렇게 사과문을 읽을 때 진정성이 없어 보일까 봐 검은 화면에 이렇게 목소리로만 딱 송출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참 저는 굉장히 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쵸, 감스트님 방송 능력적인 네, 부분에서. 욕도 먹을 대로 먹었지만 그로 인해서 뭐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그대로 턱형에 따라해 가지고, 예, 이제 턱형도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검은 화면에 이렇게 뭐 자기가 할 말만 이렇게 싹 녹음해 놓고 그것도 거의 튼 느낌으로다가, 저 아니 전 예. 이렇게 남들이 한번 먹혔다고 개나 소나 다 따라하려는 게전 진짜로 의미 창의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네 자신의 독창성이라든지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죄질이 감스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애초에 그런 사과 방식으로는 안 먹힐 법한 그러한 죄질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 부분에 한번 있어서 살짝 또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에 업로드 목소리 이렇게 얇았나요? 약간 좀 아임트렛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네. 예. 전에 페북에 송대기 여친을 길 가던 여자, 아니 그 사건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당사자들끼리 이제 좀그뭐 완만하게 뭐 합의를 하건 말건 별로 관심 없고, 이 사건이 좀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얇았나? 여기도 꼭 뚜렛 그 아임뚜렛 그 친구처럼 얘기를 하네요. 영상에 앞서 말을 하면서 영상에 말씀드린 앞서 확인이 말을 없기 때문에 하면서 제가 직접 내가 작성한 직접 글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6월 28일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배달원이 목소리가 완전히 잘못됐는데 소년 목소리네요. 배달원이 그러니까 빼먹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약간 제작하여 목을 쥐어짜면서 말하면 또 배달원들과 불쌍해 시청자 보이는 분들을 그런 걸 눈살을 노렸나? 찌푸린 행동을 하였습니다. 눈살을 찌푸린 행동을 아니 하였습니다. 뭐 독후감 발표하나? 아니 왜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또그 송대익 100만 축하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영상을 제가 보고 굉장히 좀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 친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은 봤어요. 이렇게 울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또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100만을 축하하면서, 네,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쵸. 아, 씨발, 조회수 부럽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100만까지 갈수 있을까요? 본인의 기존의 그 마인드를 버리셔야죠. 나 저런지 죽어도 안 할래가 아니라 아 이런 짓을 해서 성공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네네 그런가요? 죽어야 된다 그러네요. 아, 여러분들 말씀이라도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죽으라뇨. 죽어야 100만을 찍는 유튜버. 네 그럼 예. 이렇게 하시죠 약간 네. 인천 이수님이 3월 달에서 한달 동안 방송을 쉬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거기서 살을 못 뺐을 때 네. 딱 유튜브 제목은 이런 걸로 하는 거죠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네네. 이것을 웃음으로 약간 좀 넘기는 그런 식으로 좀 그리고 더 하나만 좀 이렇게 덧붙여서 하나만 네네.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좀그 어머니의 또 발언이 또 문제가 됐어요. 예. 어머니 말아. 그게 어디 있었더라? 혹시 그 카페에 이렇게 깝창 분들 계시면 이건 뭐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네. 아니 근데 그게 존나 웃기네요. 예, 1편, 2편, 3편 나눠서 네네. 아, 대본이 아. 뭐라고 검색해야 돼? 나오죠? 추억. 예, 추억 드립. 혹시 아무도 모르시나요? 아, 인방계열이 있나요? 아, 제가 그걸 봤었나요? 그럼 제목이 뭐죠? 네. 방금 떴어. 첫 번째. 아, 그래요?
뭐가 떴다는 거죠?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나오네요. 대갯집 아는 송대익 여친 엄마의 댓글. 그 여친 엄마의 댓글인데 그 대갯집을 하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뭐 어떤 건가요, 지금? 아, 이게 그거구나. 그 이제 이분이 그저그 우결 그 저기를 하고 여자친구분이 좀뭐 민영 씨라는 분인가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민영 씨도 덩달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 씨가 어저께까지는 저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그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영 근데 씨도 네네 사과를 했어요. 인천 이수님은 그게 정말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연관이 없죠. 아니,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아니라 그 여친의 어떤 영상 속에서 행동이 정말로 그런 주작을 모르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잠깐만. 그러면은 피자나라 치킨공주 그 영상에 송대익 씨만 나온 게 아니라 여자친구도 나왔어요? 네네. 아, 전 몰랐어요. 아, 그럼 같이 아, 영, 나왔구나. 아, 네네, 영상. 그런 영상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좀 약간 남자친구가 나락 갈것 같으니까 씨발 나도 피입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씨발 이 개새끼 봐. 아, 네. 미친 새끼. 아, 뭐한 거야? 미친놈아. 아, 나는 오빠. 나는 아니라고 한다. 씨발. 알았지? 아니, 오빠 아이디어잖아. 오빠가 책임져. 한 다음에 아, 오빠 그대로. 채널이자 오빠 컨텐츠잖아. 씨발놈아. 이렇게 아, 했을 뭘로 확률이 좀 있겠네요. 네, 그죠. 예. 아,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네. 또 이제 네. 어저께까지 또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는데 그럼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본인도 오늘 사과를 했대요. 탑승을 했으면 네. 좀 의리 있게 뚝심 있게 자기도 욕 먹을 짓을 알고 했으면 똑같이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제가 민영 씨였다면은 네네 바로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문제가 됐을 때. 그리고 번호를 바꾸고 네네 영상을 네네 찍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돈에 미쳐 예, 인기에 미쳐 예, 이 새끼랑 이렇게 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여러분 정말 오, 제가 인류대처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빠른 손절을 하고 예, 고 빌드도 그쵸. 괜찮죠. 그 그러면은 영상 속에서, 아,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빌드를 짜가지고 이제 그 130만 구독자를 내 채널로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법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쵸. 그 네. 영상 속에서 피자가 네 조각 있는데 모르는 척 하면서 맛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작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꼬리가 쉽게 밟힐 것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네. 오히려 지능이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이게 뭐가 이상해? 이러면서 네네네. 피자 네 조각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하는 게 진짜 이제 사과문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벌어진 일이며 이 일과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어저께까지 그거였구나.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옷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평소 치킨을 좋아했길래 무의식적으로 나온 음식 이름이 치킨이었고요. 그 이후로 제 평소 반응대로 한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고 아 민영이 피자 뭐 치킨 피자 빼다 버렸네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면 증거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옷 정리를 끝내 뭐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럼 뭐야? 아몰랑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럼 아니, 왜 민영 갑자기, 씨 채널로 들어가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채팅으로 브이로그를 하지? 여기 글에는 그 자기 일상 얘기밖에 없는데. 네. 민영 채널 리 지금 이뭐 민영 채널이 없네요. 아,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나 봐요. 예. 네. 나중에. 그러면은 그 SNS에 올렸나 보네요. 아, 아직 시작을 안 했구나. 일반인이시구나. 그래요. 아, 인스타에다 올린 글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나 보네. 그럼 아직까지 사과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거군요. 네. 아,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어머니라는 분께서 이렇게 이제 팩트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늦은 입장 표명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어머니께서 어여자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추억으로 남을 거야. 사랑해 영원히. 이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아, I love 망고. 네. 이것도 추억으로 나. 그러니까 약간 네네.
이거 약간 인용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렇죠. 이것도 추억으로 남을 거야, 사랑해, 영원, 이게 약간 아니라 이것도 지나보면 다 네. 한때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죠. 해결이 될 거야. 그런 걸로 좋은 성장을 할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어머님께서 그 사건의 심각성을 좀 아직 잘 그리고 모르고 하신 것 어머니가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제 대게집을 하시는데 그 대게집이 나온 걸 봤거든요. 네네. 스샷으로. 아우, 엄청 막 거대하게 하시더라고. 혹시 그 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깝창분 계시면 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선가 봤습니다. 근데 엄청 크게 대게집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바쁠 거예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사건에 이것도 경험이 네. 아니라 추억으로 이렇게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정황을 보고서 별거 네.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여기 사과문에서는 네. 사과문이 아니라 입장 표명문에서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거 보고서 아 이랬구나 이렇게 약간 좀 사건의 심각성이 굉장히 좀 애들 장난식으로 좀본것 근데 이게 좀 같아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교롭게도 네네. 말이죠. 예, 그 민영 씨의 어머님이 대게집을 하시는데, 그 대게집이 또그 자영업자, 똑같은 자영업자잖아요. 만약에 아, 근데 좀 그, 아니랬죠. 내 네, 입장을 사건. 바꿔서 자신의 대게집에서 이런 그뭐 대게를 시켰는데, 뭐 개껍닭을 딱 깠는데 살이 없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대게 좀 배달 좀 대게 뚜껑 해주세요. 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만 있어가지고. 모래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개 발이 한네 개가 없어요. 네 개는, 그러니까 왼쪽에 네 개, 오른쪽에 네 개인데, 왼쪽에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대게, 다리 네 개는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당하셨다면, 이곳에 대해서는 좋은 경험이나 추억이 안 되겠죠. 그쵸. 반대로였으면은, 네, 게살을 잘라봤는데 맛살이 들어있고 이런 네네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다른 이제 뭐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쵸. 그죠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어떠한 사건인지 모르고 댓글을 쓴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요 근데 너무 바쁘시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좀뭐두분다어좀 원만하게 좀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네네. 제일 좋된 거는 아무래도 좀예 송대익 씨좀 미스터 송이죠 네네. 그래요 참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여기까지 준비한 거죠? 네네. 더 있나요, 혹시? 없죠. 네, 아, 근데 진짜 좋네요. 네네. 그럼 이제 인천 이수님 거 예, 보면서 한번. 제 자료는 네네.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제 네? 자료는 뭐냐면, 브라설 일도 없는 걸그룹, 이렇게 하면서 예, 전기 씨가 준비한 그 자료에다가 저는 이제 살을 네네. 보탠 거죠. 아. 네네. 완전히 쓰레기 새끼네요, 인천 이수님은 정말로. 아니, 어쩐지 뜬금없는 레인보우를 네네. 했더니, 네. 이 명품 만들라고 아니, 한. 그리고 말이죠. 네네. 전기 씨랑 좀 이렇게 자료가 겹쳤어요. 아, 그쵸. 아무래도 근데 이슈라는 게 네네.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저희끼리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네? 저기 그저 요즘 핫하다는 돼지 테스트. 아, 돼지 테스트. 네. 이것도 준비하신 건가요? 네. 아 이건 예전에 그냥 뭐할거 없을 때 한번 해보려고 네네. 그랬었던 건데, 네네. 돼지 테스트라는 건데요. 네네. 음식의 초근접 사진만 보고 어떤 음식인지 맞춘 거예요. 개수를 확인해서 내가 진짜 돼지 보스인지 아니면 한낱 아기 어, 돼지인지 좋네요.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한번 네네. 해보실래요? 네네, 한번 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채팅창 끄세요. 네, 채팅창 닫았습니다. 이런 방풀이 이렇게 의심되는데 뭔가 확인해 볼수 없는 그런 상황. 전기 네네, 저 씨의 화면에 의지, 있는 채팅창도 눈 예. 왼쪽으로 치켜뜨고 있어서. 전기 네네. 씨의 의지로 이게 뭐 말로는 이렇게 안 본다고 하지만 아, 채팅창을 볼 저는 수밖에 근데, 없는 상황이 되면, 네, 지저분한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전기 씨. 이거 네네. 시작하기 전에 엄지를 혀에 대시고요. 네네. 새끼손가락 펴가지고 이마에 좀 대주세요. 혹시 인천 이수님은 닿나요? 이마까지? 아니, 네. 새끼손가락은 이마,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예, 혀에 대주세요.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기 씨는 만약에 채팅창을 안 본다고 했는데 채팅창을 봤다. 네네. 예. 그리고 방풀을 했다. 그러면은 정기 씨는 예. 알겠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기 씨를 내가 캠으로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네. 이런 정당한 승부에서 비겁하게 인천 이수님도 약간 눈깔이 돌아가면서 네. 예, 저는 말이죠. 안 그래요. 예, 저는 안 봅니다. 예. 서로 간에 어떤 양심의 약속이니까 지켜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제가 텍스트장 하나 딱싹 열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은 지금 채팅창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번의 이 음식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보이는데요, 화면이? 아, 네네, 보입니다. 네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요? 네네. 저는 깻잎 장아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연잎 아니면 깻잎이에요. 네. 자, 1번 아, 사진. 저게 얼음이 아니었네. 네, 1번 사진. 네. 네네. 1번 사진 전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저는 아, 씨발 이거 적기 존나 귀찮네요. 코트. 는 깻잎 장아찌. 자, 2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김밥이죠. 저부터 해서 외쳤으니까 다른 거 해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누드김밥. 아, 누김이요? 네네. 누가 봐도 아, 김밥이죠. 너무 근데 쉽네요. 네. 솔직히 이렇게 방송 딜레이로 선수를 쳐버리는 게 상당히 네네. 네. 자, 저는 그냥 강김밥 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네. 동치미죠? 아, 저 딜레이죠. 자, 왜 형광등이 보이지? 저는 3번 그냥 보리차 하겠습니다. 전기. 저거 이거 저 하얀색 네모난 게 이거 형광등 아닌가? 천장에 비치는? 이게 죄송한데 동치미인가? 누가 봐도 무예요, 무. 무의 질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제 파죠, 파. 어떻게 이걸 못 맞출 수 있는지 좀 아, 멍청하지. 저는 그 일자 전등이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죄송한데, 저도 링크를 줘서 공평하게 이렇게 4번 하면 스크롤 내리는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하시죠. 예. 동치미. 자, 네네. 그럼 링크를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네. 회원가입 되시죠? 돼 있으시죠? 아, 네네. 네네. 기본이죠. 카페 좀 자주 봐주세요. 예. 3번까지 했나요? 네네. 네네, 4번 한번 가시죠. 네. 자, 4, 2, 1. 슈루룩. 저는 양파, 그 고깃집에서 먹는 양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칼국수라고 생각해요. 바지락 칼국수. 예. 위에 있는 게딱 봐도 관자 같은 그런 조개의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딱 봐도 이제 아. 납작 당면 같은 그런 예, 그 전형적인 칼국수 면이죠. 이 위에 있는 게 양파고요. 병신 새끼야. 뭐라고요? 정기 씨 아까 이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고깃집 고깃집에서 하는 양파요? 양파. 네. 그리고 저는 예, 그 바지락 칼국수. 예. 아, 확실히 이게 괜히 살찐 게 아니라고 다 경험과 연륜에서 느껴지는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슈루룩.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잡채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미친 새끼죠. 저기 죄송한 정기 씨. 네네. 잡채탕이 뭐예요? 잡채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잡채로 수정하겠습니다. 잡채탕은 뭐야? 잡채탕이라는 음식이 나오네요. 아니 난 태어나서 잡채탕이란 그 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죄송한데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많이 못 드셨나 봐요. 아니 진짜로 좀 많이 외식 문화가 많이 네. 발달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런 것도 가난했던 많이 못 처먹어 뒤 봤나 봐요. 누가 봐도 찜닭이죠. 네, 예.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이 또 이런 이런 정보력이 없어지게 되네요. 잡채탕. 자, 저는 찜닭 네, 자, 6번 가면 가겠습니다. 되나요? 다음 사진 볼게요. 3, 2, 1, 슈르룩. 슈르룩. 저는 정기 씨부터요. 네네, 저는 아구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저 콩나물이랑 이게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 그냥 드릴게요. 예. 자, 6번 사진. 전기 씨는 아귀찜. 네네. 네네. 저는 뭐 혹시 모르니까 양념치킨으로 가시죠. 아니요. 저렇게 깨가 뿌려진 거는 아귀찜밖에 네. 없어요. 네네. 근데 뭐 실비김치? 네. 네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네, 3, 슈루룩. 2, 슈루룩.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이거는 음식의 질감이 깍두기처럼 보여요. 저는 깍두기 같게요. 전 총각김치로 가겠습니다. 총각김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기 씨는 총각김치. 예. 저는 깍두기. 예. 저희는 지금 채팅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사진. 슈르륵. 슈루룩. 이거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네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게 그 저거죠. 그아 무슨 뭐든 정기 씨부터 해보세요. 네, 저는 고니? 고니. 네네. 고니. 네. 저는 명란. 명란. 명란젓으로 가겠습니다. 명란젓이 좀 약간 참기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좀 비주얼인데 명란젓 갈게요. 자, 네. 다음. 9번 자, 슈룩. 슈루룩. 요거는 뭐죠? 이거는 닭발 같은데요? 저는 닭발 갈게요. 이 윤기와 부들거리는 질감이 네. 닭발이죠. 누가 봐도 저그 피부의 표면 이게 지금 겉의 질감이 저는 곱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곱창이요. 알겠습니다. 전 닭발로 가겠습니다. 닭발 피부 네네. 표면이 저렇게 공룡처럼 저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다음 10번 사진. 10번 주르륵. 네. 전 10번 좀 김치전. 어렵네요. 전 김치전으로 가겠습니다. 김치전이요. 네네. 김치전. 자. 김치전? 저는 이게 아니 뭐지 이게? 파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돼 있으면 이제 뭐좀 서양 음식 뭐 수프 뭐 수프 같은데요? 예. 수프요? 이런 예. 수프가 있나요? 건더기가 이렇게 좀 양파가 들어가고 이런 이 수프가 있나요? 양판지 아니면은 오징어 그 다리살 타코야키 같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타코야키 네네. 갈게요. 아니 저는 오징어 김치. 순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인데요? 괜찮아. 아니 오징어 순대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파를 뿌리지? 자 아무튼 이거 뭐 접시 아니었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봤던 저 1번 사진 정기 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그랬는데. 저는 네네. 깻잎 장아찌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아, 1번. 아, 씨발. 둘다 틀렸네요. 둘다 틀렸네요. 네네. 예, 미역국이었어요. 아. 미역국의 저 부분을 저렇게 근데 이렇게 찍었구나. 확대해버리면. 네네. 다음은 김밥이 맞네요. 제가 아. 갱김밥, 누드김밥 대 갱김밥이었는데, 네네. 갱김밥이었고요. 3번 사진은 아. 동치미. 제가 두 개나 더 맞췄네요. 네네. 4번 바지락 칼국수. 네, 제가 세 번이나 맞췄네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고깃집 양파라고요.
미친 새끼네요. 자, 다음. 네, 찜닭. 예, 역시 제가 또 맞췄고. 진짜. 이거 아구찜은 정규 씨가 맞췄네요. 아구찜. 네네. 이게 다음 7번 사진이 아, 저는, 예, 아, 이게 그러네. 닭발이 아니었네. 고등어 조림이었구나. 난 이게 밑에 무가 있어갖고 이게 난 깍두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네. 네네네. 네네. 알탕. 아, 다음 알탕. 사진. 이거는 둘 이거는 다. 정답 맞죠? 8번은 네, 제 곤이라고 정답.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네네. 이 맞아요? 알탕에 들어가는 게 곤이잖아요. 개소리세요. 음식 아니 누가 식당 갖고 네네. 저기 이모 곤이 주세요. 누가 아니죠. 그래요? 알탕에 곤이가 있기 때문에 곤이가 맞죠. 뭔 개소리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진 7번 사진은 고등어 살이랑 고등어 살 플러스 무 이렇게 하는 거지. 개새끼야. 아니 우기지 좀 마. 그러니까 깍두기는 아삭한데 이건 눅눅하잖아요. 이건 틀렸는데 알탕에 있는 곤이는 알탕에 들어가는 재료니까 저도 정답 맞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곤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거 다른 거예요. 알탕 이거는 곤이 아니고 네네. 곤이는 아. 저거예요. 그 저기 명태에 정액 그 넣는 그 정낭을 예, 붕어를 그러니까 명태 붕어를 곤이라 그래요. 아닌 아, 정액이었나? 제가 그럼 틀렸네요. 네네. 생선 곤이 한번 볼게요. 생선 곤이는 이렇게 뇌처럼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정액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틀렸네. 예, 곤이. 네네. 왜 곤이라고요? 아, 곤이가 아니라 곤이에요? 아. 아, 그 타짜의 곤이로 쓰신 거예요? 그 고라니한테? 아, 네. 확실히. 아. 생선 곤이. 아. 네네. 고니가 정소네요, 정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정액 그 정액 덩어리라고 봐야죠. 정액 네네, 안에 틀렸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예. 가시죠. 맞네요. 알집 고니.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닭발 맞았죠? 닭발. 네네. 오징어 순대 맞네. 와, 대박. 아. 와, 진짜 오징어 순대였네. 나 이게 아, 양파인가 쟤는 좀 뭔가 했는데. 좋았나 봤나 보네. 안 봤어요, 씨발 새끼야.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개 맞췄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일곱 개 잠시만. 정도 맞춘 것 같아요. 거의 성적표급으로. 예. 네, 다 틀렸네요, 거의. 청장년 돼지라 그러네요. 예. 연륜이 좀 부족한데, 한 음식을 파거든 집념이 필요하다. 이런 족 같은 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미안합니다. 이런 자료나 준비해서.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자료가. 네네. 이게 참 유튜버들은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아서 그쵸. 컨텐츠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쵸. 저희 디스보이즈도 이렇게 좀 편하게 가는 걸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뭐 자료 구하는데 알아서 실검에 떠주니까.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건미나 탈퇴가 지금 뜨는데, 아이웨이 크루 탈퇴했나 보네. AOA, 예. 10년 동안 괴롭혔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뭐 앞으로도 좋은 어떤 그런 좀 이슈거리가 있으면 정기 씨랑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에는 제가 선수 쳐서 자료 좀 준비해도 될까요? 아, 그럼 저는 그럼 맘 놓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추임새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자료는 제가 100%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앉아서 손가락 빨고 놀고 있겠습니다. 추임새나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 좀잘 해주세요. 네네. 예, 오늘 뭐 어떠셨어요? 아, 오늘 좀 굉장히 그거를 매화마다 물어보나요? 네. 네네. 아이고, 저번이랑 똑같죠? 예. 어떠시긴. 그냥 이렇게 당연히 인생을 재밌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세요. 당연히 재미있고 또 이런 이슈들을 제 소신을 말하니까 네. 또, 예, 재밌고 또 인천이수님이 제가 말하는 중간에 앗 이렇게 하신다. 네. 싸대기한데. 그래요. 아무튼 뭐저 고생했고 네네. 네네. 그 볼빵간 사춘기 그게 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안 했네요.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굳이 막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뺐는데. 제가 그럼 다음 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거를요? 네. 다 개밥 신내나는 떡밥인가요? 네네. 아, 뭐 아무래도. 본인은 그럼 컨택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쵸.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그 전기 씨와 함께한 디스 보이즈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이 시청해주신 어떠신가요, 혹시? 제 소감이요? 네네. 오늘도 역시 꿀잘 빨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좀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죠.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안 나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